이데일리 TV입니다. 하이브, 원익, P&E, 그리고 인터플렉스, 포스코, GS리테일, TLB, 스맥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핌스, 진원생명과학, 골프존, GST, 넵튠, 롯데관광개발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 갑니다. LB루셈, 아이센스, 한미반도체, 하이비전시스템, SD, 그리고 에코프로, 고려산업,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MTN입니다. 남과, 그리고 머큐리, 상신EDP, 태경BK, 현대해상, 현대건설, GS건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걸 선정하셨을까요? 네, 머큐리 선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 최근에 오토바이랑 전기 이륜차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전망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인 가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거 간편식이라든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배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죠.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오토바이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약간 조금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관련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 없습니다. 뭐 혼다라든가 뭐 관련 기업들 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붙어가지고 브랜드가 런칭이 됐지 실제 토종 국산 브랜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기술 습득이라든가 연구 개발에 들어간다 한다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머큐리가 여기에 대비를 했는지 에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에임스라는 기업 12.5%의 지분을 현재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넷과 아이즈 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파워넷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파워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묶여 있고요.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묶여 있고 머큐리는 와이파이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지분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즈 비전의 최대 주주가 파워넷이고요. 또 반대로 파워넷의 최대 주주가 2차 지금 관련 기업인 머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개의 기업이 연계가 되면서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분을 먼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고르게 해놨고 자 그러면서 산업이 부각이 됐을 때 동시에 시그널을 크게 터트린다 한다면 좀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와이파이를 계속해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죠.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기업이 머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을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시세 분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아이지비전 그리고 파워넷, 머큐리 세 개의 기업이 동시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슬슬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머큐리 선정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지금 1%대 강세 흐름이네요. 11,150원이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GS건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GS건설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도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죠?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사실상 현대건설 쪽에서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광주의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GS건설을 좀 제가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연일 계속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3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기관 그리고 은행, 연기금까지 전부 다 GS건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에 관한 이슈도 함께 좀 묶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내년부터 공급이 원활하게 들어간다, 공급 확대한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국가 정책이 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선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대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뭐 4인 가족, 5인 가족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각 계층에 맞게 건설사에서 설계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인구 트렌드 다변화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르진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 상승하게 되면 물론 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적적인 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만 잘 되면 가장 많이 남는 이런 부분도 건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GS건설도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산업개발을 보시려고 했는데 GS건설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또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 오늘 0.11% 빠지고 있습니다. 4만 4천 원대 이런 보합권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건 전고점을 찍고 나서는 그렇다 할 상승력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건설 쪽을 좋게 보고 계신다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GS리테일 선정을 했습니다. 네, GS 이렇게 쪽을 다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 GS만 자꾸 밀고 있지?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성이 부여되면서 수많은 우량주들이 다 큰 상승이 나왔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국민적으로 관심이 받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자, 그중에서 가장 안 오른 기업이 GS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GS 같은 경우는 유가랑도 관계가 돼 있죠. 건설적으로 관계가 돼 있죠. 택배도 관련돼 있죠. 백화점 관련돼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료 다 포함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데 주가가 아직 크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GS리테일을 선정한 이유가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CU가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진출했는데 굉장히 크게 호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활적인 인프라라든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수요도 굉장히 넘쳐나고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성도 굉장히 풍부한데 저평가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줄 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외 진출이라는 이러한 카드가 첫 번째 키로 꼽힐 수가 있겠죠. 수요는 확보된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필리핀과 몽골 더불어서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이러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S리테일이 그 배달의 플랫폼, 그 배달의 민족 다음으로 현재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 인수전에 참전했습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편의점 사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힘을 얻고 인프라를 얻고 폭발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사가 들어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충분히 GS 리테일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다? 뭐 금리 인상이건 뭐 어떤 이슈가 있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GS 리테일이 향후에는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러한 그다음 우량주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오늘 뭐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하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0.4% 정도 빠지고 있고요. 37,050원인데 지금 역시나 좀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동안 대형주들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른 쪽이 GS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 차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GS 리테일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네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화 기기와 더불어서 키오스크 관련주로 묶여 있죠. 일단 최근에 그 최저임금이 5.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9,100원 이상이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조금 부담이 안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도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키오스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그중에서도 한네트를 짚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최근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이게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그중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네트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3,900원대에서 14,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근데
또 반대로 시장의 기대감이 남아있고 아직 그 재료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지 그렇죠. 않았다. 예.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유통 물량 기업마다 꽉 쥐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기업 유통 물량이 1,100만 주 대비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분율을 빼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만한 가능성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모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만 빼면 됩니다. 그럼 500만 주가 있겠죠. 500만 주로도 이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전에 이미 모아놓은 물량 자체는 3천만 주, 2천만 주 굉장히 유통 물량 이상으로 물량을 모아놨다는 건 어떻다? 향후에도 기대감이 있고 한번 분출을 하면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방금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는지. 자 그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 뭐 현재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4,000원 부근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손절가는 9,950원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6%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1,850원 지금 목표가로는 전고점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3월대에 지금 14,050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 시점부터도 오늘 5% 올랐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95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